감사합니다. 소세지가 들어가 있어서 딱지를 짭짤하다. 겉이 완전 뽀득뽀득한 재질이에요. 그 위에 토핑이 되게 많다. 중간중간에 피클도 있어서 그렇게 느끼하거나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되게 부드럽고 잡내가 안 나고 겉을 오븐 같은 걸로 구웠나? 겉은 쫄깃해. 단면이라서 5분 정도 있다가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. 식당에서 하는 그 쌀국수랑 맛이 비슷한데? 그 면도 딱 적당하게 잘 익었고 양이 푸짐하고 그 국물 자체도 닭고기랑 먹기에 좋은 맛인 것 같아요. 트러플 향이 생각보다 진한데 막 맛에서 트러플 맛이 엄청 나지는 않아. 트러플 오일을 드리는 맛이 적당히 투박한 느낌? 좀 크리미해서 오히려 먹기가 더 좋은 것 같아. 이 식감이 분모자 같아. 너무 성질적이다. 크림 소스가 바질 향이 엄청 강하고 바질 맛이 센데 이 베이컨도 좀 씹혀가지고 식감도 좋고 되게 짭짤해요. 맛있어요. 겉은 바삭한 진짜 베이크 속에 촉촉한 불고기.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. 겉은 바삭, 속은 촉촉. 그 안에 치즈도 있어가지고 잘 어울리는 맛이야, 베이크랑. 양이 진짜 많아요.